지금 너무 인위적으로 긴장을 주세요. 그냥 아 이렇게 아 이렇게 긴장을 주시는 거예요. 너무 좋다. 누나 편하죠? 누나 가지고 계신 피지컬 되게 좋아요. 저보다 누나시더라고요. 네네. 저는 83. 아, 아 네. 네. 누나라고 해도 될까요? 누나라고 해도 될까요? 죄송해요. 그래도 너무 좋으시더라고요. 아 괜찮아요. 그냥 친한 누나라고 생각하고. 아, 네. 재숙이 누나가 가지고 있는 보컬의 타입. 재숙이 누나 스타일로. 저랑 그걸 해봐요. 네. 열심히 할게요. 그럴 때 너무 조용하지 마. 집에서 서운해. 근데 너무 좋게 하시네. 경호에 비추어 보면 너무 서운해. 경호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그것만 해볼게요. 아 발음 다시 하는데 네. 지금 저한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편안하게 아~ 자연스럽게. 오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SM 아티스트 친구분들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전달력이 굉장히 좋으세요. 노래 들어보면 굉장히 깔끔하잖아요. 그죠? 똑바로 해 이렇게 부르죠. 네. 똑바로 해 똑바로 해 이러한 네. 포인트로 굉장히 발음을 딱 닫고 쓰죠. 네. 이게 거의 이 노래의 굉장히 중요한, 오. 제일 중요한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맞아요. 저 노래 좀 안 칼지게 불러야 돼요. 진짜? 그래, 네, 맞아요. 똑바로 해, 너 정말 백보이 사랑보다 호기심뿐 더 멋진 내가 되는 날 봐봐, 누나 진짜 오빠 좋다. 멋진 말 할 때만 조금 더 전환시켜서 멋진 이요 멋진 말고 네, 그거 멋진 내가 되는 날 그렇죠. 오, 저 노래 되게 어렵거든요, 사실. 그냥 이렇게 부르기가. 아, 근데 너무 잘 가르쳐 주셔 가지고. 되게 좋으세요. 멋진 내가 되는 날 갚아 주겠어. 잊지만 you better r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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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un. 누나 목소리 되게 이뻐요. 그거 아세요? 누나 목소리 되게 이뻐요. 그거 아세요? 저 친구, 저 친구죠? 선생님, 왜 이렇게... 저런 또 뭐야? 선생님, 제 심장이 얼마나 나대던지. 누나 목소리 되게 이뻐요. 그거 아세요? 되게 노래는 되게 러블리하게 하시니까 너무 여성스러우셔가지고 아니, 아니요. 여자 하셔가지고 저요? 네. 되게 부끄럽네. 나 살짝 선생님한테 반할 뻔했어. 어쨌든 결혼하셨죠. 미안해. 멋있다 선생님. 노래 추천받으니까 되게 기분 좋네요. 네. 근데 잘하시잖아요. 네? 아 그거 재밌어요. 네. 아 근데 긴장 풀어주는 걸 잘하네요. 네네네 맞아요. 예. 네. 종신이 오빠한테 진짜 음반 내달라 해야 되나? 오. 저거는 말리시더라고요. 정확하게 말리시더라고요. 아직 아니라고. 넌 재미없어, 매너 없어. You better ru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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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un. 죽일 필요 없어요. 이 순간 딱이야. 1등 예능 이채널.